수익이 전혀 없었죠. 1년 동안 유튜브만 계속 나갔던 거. 어떻게 보면 큰 투자네요, 1년이면. 그렇죠. 여러분, 오늘은 PC팜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구피나 이런 생물 위주로 좀 촬영을 해봤다면, 오늘은 약간 휴먼 스토리 쪽으로 해서 우리 또 앞으로 없는 수족관 PC팜 사장님의 이런 물생활 스토리나 창업 스토리라든가 아니면은 PC팜 운영하시면서 겪었던 경험들 이런 거 좀 여쭤보려고 제가 자리를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 건데, 사장님 PC팜 창업 전에는 물생활을 어떻게 하셨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뭐 물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낚시를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어요.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물고기를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낚시로 그 잡았던 물고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살려서 이제 집에 데려와서 키워보고 싶은 그런 이제 욕심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낚시로 잡은 물고기는 집에서 쉽게 키울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상어를 조금씩 접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생활이 이제 좀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럼 뭘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희 탱어 쪽으로 좀 많이 했었어요. 어, 진짜요? 네, 그때는 구피가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이제 뭐 이제 냇가에서 잡은 물고기도 키워보고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PC팜 창업하기 전에는 이제 집에 이제 물방 있잖아요. 집에서 네. 축양장 3자, 4자를 조합해서 8동을 네, 집에서 했었고, 번식을 조금씩 집에서 잘 했었어요. 엄청 하셨을 것 같은데. 엄청. 3자, 8동 뭐 이러면? 이제 수저가 많이 집에서도 부족했었고, 이 번식은 좀 이렇게 나름대로 노하우라기보다는 이제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수족관에도 조금씩 이렇게 납품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취미생활이 이제 업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업 이유도 한번 들으실 수가 있을까요? 아, 창업 이유요? 일단은 그 공자님이 한 말씀 중에 이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해라. 그러면 당신은 일생 동안 단 하루도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뜻을 풀이해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그건 힘들지 아니한 일이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취미를 직업으로 한다면 나도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하다 보면서 준비를 했는데 아내가 이제 큰 응원과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수족관을 이렇게 PC팜을 이렇게 창업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반대는 안 하셨어요? 반대는 처음에 심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집에서 이제 이 번식이나 이런 것도 잘 했기 때문에 와이프가 한번 해보자, 과감하게 또 시작을 해가지고 같이. 집에서 하실 때도 그래도 뭐 납품하면서 좀 수익이 났으니까. 수익이 그래도 많진 않지만 네. 이제 조금씩 수익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월급 정도 수익이 많이 나진 않았지만 있었으니까. 그러면 정말 이거는 저도 궁금하고 네네네. 많은 분들도 궁금한 건데, 창업 과정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장소도 정해야 되고 월세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환수 시스템이라든가 축양장이라든가 뭐 업체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뭐 창업 준비 과정이 어떠셨는지, 어떻게 했고 장소도 여길로 구했고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일단 창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가장 크게 신경 쓰였던 부분이 비용 문제였어요. 어떻게 하면 수족관을 창업할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손수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직접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비용을 좀 절감했고, 이 수족관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게 들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축양장 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수천만 원에서, 그리고 생물, 용품 이 정도 기본적인 구색을 갖추는데도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는 비용을 아끼고자 손수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배관 시스템. 네,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대로 그거를 시스템화 해주기가 쉽지 않다 생각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집에서 타공도 한두 개 샘플로 해보고, 배관도 직접 부품도 찾아서 연결도 해보고,
물 빼는 시간도 얼마가 걸리는지 체크를 하면서 이걸 또 다 연결했을 때 역류가 발생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오류가 있을까봐 사전에 이제 좀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서 이제 이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장소는 왜 여기로 왔어요? 장소는 일단은 가장 큰 부분 임대료잖아요. 그렇죠. 네, 임대료가 좀 저렴한 지하를 선택한 이유는 지하가 온도 관리가 좀 잘 돼요.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이 시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지비가 좀 잘 들죠. 그러면 준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어요? 그냥 뚝딱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생물을 이제 자체 브리딩을 해서 파는 게 대략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종자를 확보를 하고 이제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축양하는 데 기간이 대략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아, 1년 동안 장소를 일단 빌려놓고 네. 월세를 내시면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뭐 수익이 전혀 없었죠. 1년 동안 유지비만 계속 나갔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 투자네요, 1년이면.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의 분양기체도 나오고 하면서 수익이 조금씩 발생된 것 같아요. 정식 오픈한 계기는 여기를 임대하고 나서 1년 뒤부터 네, 판매를 했다. 2년 계약하니까 절반을 진짜 준비로 쓰신 거네요. 그렇죠. 절반 정도를 거의 뭐 그냥 투자만 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좀 오픈하기가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연구도 하고 노력해서 얻어낸 뭐 결과물인데 이런 걸 쉽게 오픈한다는 게 사실 그랬는데 지금 물보님 채널을 통해서 이 환수 시스템을 보여드리고 나서는 오히려 더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편리한 시스템을 다 같이 공유한다면 우리 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편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개를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물방이나 수족관 사장님들도 이제 친분이 있는 분들은 이제 타공이 아니지만 저희가 보여드렸던 오버플로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라도 시스템을 적용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많이 문의를 오시는데 제가 또 가이드도 해드리고 컨설팅도 조금씩 지금은 본격적으로 안 하지만 조금씩 이렇게 도와드리고 편리하게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진짜 성인 분자에 많이 나가세요. 왜냐면 제 주변에도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따로 금전적으로 그걸 받는 것도 아닌데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저희가 무상으로 뭐 부품까지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부품비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알려드리고 하니까 적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큰 부담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장님 시간 쓰고 하시는 건데. 그렇죠. 나름대로 이제 매뉴얼화가 돼 있다면 바로 이제 넘겨드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전에 구매했던 이력도 또 찾아봐야 되고 아니면 또 나는 그래도 모른다. 이제 해달라. 이러면은 좀 부품 조금씩 사다가 조합해서 또 맞춰드리고. 일단 경험해 보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러면 신세계다. 네, 해보니까 너무 편리하다. 네, 음주한 수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사실 진짜 물생활하는 사람들이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10명 중에 한 3, 4명 정도는 언젠가는 이제 물방이나 수족관 생각하시는 분명히 해보신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좀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물생활 선배로서 이런 식으로 좀 해봐라 이렇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같은 거 있으세요? 뭔가 대부분 물방을 차리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제 돈을 벌고 싶어서 한 가지는 이제 취미생활에 너무 빠져가지고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두 가지가 크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취미생활로 하는 거는 이제 단순히 취미생활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수익 창출을 요구하는 물방이라면 크게 개인 분양이나 아니면 수족관에 나쁘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수족관들도 보면은 인기 어종들이 있어요. 네. 뭐 고가라고 해서 무조건 수족관에서 막 없어서 못 구하는 고기라고 다 받아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물고기들은 일단은 고가니까 수족관에서 팔기가 힘들어요. 그러네. 쉽게 일단 기본 수익을 창출하려면 수족관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좀 인기 있고 저렴한 고기. 뭐가 있어요? 일단 수족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물고기는 제가 봤을 땐 안시아하고 네, 화이트팬더 뿌리 뭐 요 정도가 아마 가장 인기가 있어서 요런 위주로 번식을 많이 하시면 아마 수족관에서 많이 연락이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물고기들로 일단 기본
번식을 해서 수익을 조금씩 내면서 이제 레어템이라던가 아니면 꾸준하니까 알풀이라던가 이런 거를 하고, 레어템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분양을 통해서 적당하게 분양을 하면서 수익을 좀 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처음부터 뭐 특이한 걸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렇죠, 인기 많은 대중적인, 네, 대중적인 알풀이나 이런 것들부터. 네, 알풀 뭐 소리 안신데 저희가 추구하는 게 소형 어종이잖아요. 여러 이주들이 물고기도 솔직히 키우기 쉽잖아요. 대형어들은 수저도 커야 되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거든요. 작은 어항에 키울 수 있는 물고기들이 인기가 많거든요. 거기에도 번식이 잘 되는 어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선택하셔가지고 그런 위주로 번식을 하면서 물가 운영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말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냥 나 비싼 거 해가지고 돈 많이 벌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되게 좀 아 그거는 무조건 안 됩니다. 아니 어느 정도 가격을 받으면 적게 팔고 많은 이익을 낼 것 같지만 그거는 차타승차도. 제가 알기로는 이 개인 분양관에서도 똑같은 고기를 팔더라도 인지도 차이가 있거든요. 개인 분양에도 그렇죠. 유명한 사람은 물고기가 비싼 가격에도 잘 팔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아주 좋은 개체를 갖고 있어도 내가 인지도가 없다면 이 고기는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활동도, 커뮤니티 활동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인지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방 시작을 한다 하시려면 보통은 이제 지하가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임대료 때문에 무조건 거의 지하로 가게 돼 있죠. 그러면 규모는 한 어느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까요? 처음 이제 물방을 하신다면. 물방을 처음부터 한다면은 저는 최소 30평 이상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요? 일단은 잘 됐을 때는 어쨌든 이 확장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작은 공간을 얻으면 이제 이전을 한다, 잘 됐을 때 이전을 한다던가 그래야 되는데, 공간이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거기에서 수족관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확장을 해서 내가 브리딩을, 공간을 더 넓힐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차피 지하는 임대료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평수에 따라,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20평과 25평과 30평은 갭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투자하더라도 조금 큰 거 얻으셔가지고 여유있게 공간도 좀 넓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왕이면 30평 정도? 30평 이상으로. PC방은 몇 평이에요 지금? 저희는 지금 한 35평 정도 됩니다. 네, 그럼 평수는 그 정도로. 네. 네, 저희도 지금 뭐 저희가 수조가 한 250개 정도 있는데 더 이상 진짜 공간이 없어요. 이제 늘릴 공간, 여기 제가 원래 앉아있는 자리도 사무실로 조그맣게 쓰고 있던 공간인데 여기까지도 이렇게 커가지고 지금 30배럭으로 48개를 더 넣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새롭게 물방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거래처가 없잖아요, 아는 분이. 아 거래처요? 네. 거래처는 누가 알려주거나 막 홍보해주고 하진 않아요. 안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검색해도 안 나오고. 네. 근데 일단 물고기가 많다는 거를 이제 대형 커뮤니티 같은데 이렇게 자주 노출을 시켜주면 업체에서 100% 연락이 갑니다. 아 진짜요? 하죠. 네. 뭐라고 와요? 뭐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어디 수족관인데 혹시 납품 가능하냐, 아니면 대량 구매하면 할인이 좀 적용이 되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그냥 뭐 공유를. 수족관 다니면서 영업할 수도 있나요?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수족관에 다니면서 뭐 만약에 물방을 하신다면 내가 물방을 하는데 무슨 물고 이렇게 리스트죠? 판매 리스트를 수족관에 가져와서 내가 이런 어종을 취급하는데 거래가 가능하신지 여쭤보면 수족관 사장님들도 필요한 물고기가 있다면 아마 받아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은 옛날에 수족관 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영업을 하진 않았고요. 제가 이제 블로그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제 그냥 홍보 글보다는 많다는 거를 많이 이렇게 강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장님 말씀대로는 이제 물방 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수익 창출 루트가 개인 분양, 두 번째가 이제 수족관 납품. 아, 납품인데? 그 크게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싶고요. 뭐, 다른 건 없지만. 수출은 뭐, 저희 나라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현재 부분이니까. 아, 그러면 개인 분양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
물려가지고 좀 본인의 인지도 같은 걸 높이고. 인지도를 쌓기 위해서는 그냥 제 생각에는 내가 이 물고기를 축양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먹이는 어떻게 주고 이런 것들을 자주 노출을 시켜준다면 대부분 고객들은 아 이분이 이 물고기 키워서 어떻게 키웠고 어떻게 살겠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분양가를 올렸을 때 좀 더 구매 욕구가 생기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구독자분들한테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 네, 슬기로운 물생활TV 구독자분들 앞으로 물포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누구인가?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포님 10만, 100만 유튜버까지 되는 그런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